안녕하세요, 정유왕입니다. 자, 오늘 실험실 컨텐츠는 이전에도 쇼츠 영상으로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전직 스모 선수가 만드는 카츠동을 제대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고기는 숙성을 약간 시켜놓은 산청흑돼지의 목살입니다. 원물 앞쪽을 보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뒤쪽도 육색이나 근내 지방이 잘 침착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위쪽에 지방은 좀 붙어있기 때문에 약간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뭐 평균적으로 돈가스는 등심 부위로 하지만 이번에는 목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덩어리 상태의 원물을 제가 수비드를 해줄 겁니다. 목살에는 근막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비드로 장시간 조리를 해줌으로써 근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살코기 또한 부드럽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튀김을 들어갈 겁니다. 기꼬만 양조간장 100ml, 미림 50ml, 마지막 설탕 30g. 자, 불의 세기는 대략 80도씨 정도에서 천천히 끓여줄 겁니다. 자, 설탕이 녹게끔 잘 저어주세요. 저 겉에가 좀 뽀글뽀글할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 흰 색깔이 보였을 때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가다랑어 다시마 육수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500ml. 물 500ml에 20g 정도 넣어주고요. 고운 거 10g. 자, 지금 온도가 대략 한 80도 정도까지 올랐고요. 불 꺼주고 조각 다시마 3개 먼저 들어갑니다. 가다랑어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취향 차이기는 한데요. 5분에서 10분 정도 우려주시면 됩니다. 자, 10분 동안 우린 육수를 부어주겠습니다. 다시마 가다랑어 육수 300ml, 아까 달여둔 간장 육수 100ml. 오, 괜찮은데 이 육수가 진짜 진하긴 하다. 자, 여러분, 쌀 씻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쌀을 그냥 세게 말고 자기들끼리 살짝 부딪히게끔 힘은 주지 마세요. 쌀에 있는 이 전분기들을 털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최소 5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밥이 완성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온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밥 완성되면은 코드 꽂고 바로 식혀줘요. 이게 용의 눈동자 클래스. 다시마 3조각 먼저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15분 정도 우려줄 겁니다. 다시 켜주고 미소시루 육수는 향이 너무 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다랑어 5분. 된장은 하나는 일본의 적된장이고요, 하나는 한국의 토장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섞으면은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짜면은 물을 살짝 보충해 주시고 싱거우면 된장을 더 섞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수비한 지 5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게 소고기로 따지면 미디움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튀겨줄 겁니다. 이렇게 소금은 고운 죽염 소금으로 뿌려줄게요. 밀가루가 두껍게 묻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드디어 습식으로 합니다. 맨날 건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아쉬웠는데 비주얼 자체가 다르네요. 습식 빵가루까지 다 완성됐습니다. 자, 지금 온도는 160도까지 올랐는데요. 어차피 돈가스를 넣으면 온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 170도 정도까지는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자, 만들어둔 간장 소스. 자, 이렇게 해서 스모 선수의 카츠동 완성됐습니다. 말도운 소금 딱 뿌려 먹으면 될 것 같아. 초대형 카츠동의 포인트는 5cm 두께로 썰어주고 그 다음 또 두툼하게 써니까 한입 가득 들어오는 그 진짜 포만감이 있습니다. 튀김옷도 원래 정석으로 하면은 간장소스하고 계란물 끓일 때 그때 이제 돈가스가 같이 올라가는데 이건 그렇게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바삭함도 느낄 수 있으면서 같이 조화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밥 한번 먹어볼게요. 와, 소스 대박이다. 너무 맛있는데? 간장이 하나도 안 짜고 단맛도 딱 적당해요. 거기다가 그 가다랑어하고 그 육수 있죠? 그 향도 은은하게 잘 느껴지고요. 기성하고 다르네. 아, 맛있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선호하는 스타일의 전국입니다. 아, 진짜 이거 너무 좋다. 조개 육수의 시원함하고 가다랑어 포하고 딱 감칠맛들이 어우러지니까 중간중간 먹어주면 느끼함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하실 때도 꼭 장국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정말 맛있으실 겁니다. 아, 지방적으로 너무 맛있다. 근데 목살 자체를 숙성을 하다 보니까 근데 수비드 했을 때 그 삶아진 어떤 그런 기분 나쁜 냄새는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숙성을 함으로 인해서 고기의 그 진한 향이 조금 더 느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주얼적으로나 한입 가득 들어오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은 좋은데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큼직하고 그러니까 좀 먹기도 조금 힘들고 수비드를 해야 되다 보니까 튀김 분리 현상도 조금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냥 튀길 때보다도. 목살의 뒤쪽은 딱 이 정도 해도 딱 맞거든요. 등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수비드를 한다고 할 때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맞추시면 딱 맞아요. 근데 목살의 앞쪽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좀 더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8시간 정도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이올리 소스, 트러플 페이스트 3분의 1 스푼, 단맛을 약간 내줄 조청살려. 와, 카츠동하고 다르게 일단 겉에 바삭함이 살아있습니다. 확실히 느껴지는 건 등심보다 향이 진하고 그다음 지방이 사이사이에 있다 보니까 고소한 맛도 더해줍니다. 향 자체가 완전 압도적이에요. 거기에 돈가스의 바삭함과 씹으면 씹을수록 느껴지는 고소함과 진한 향까지 아주 좋습니다. 뭐 수비드를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부서질 정도로 지방도 잘 녹아가지고 맛있네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가정에서 해주면 어떤 식사요리라는 느낌보다는 파티에서 먹어야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퀄리티와 비주얼을 자랑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직 스모 선수가 만드는 초대형 카츠동과 카츠샌드까지 만들어봤는데요. 목살이라는 부위를 활용하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구분됐습니다. 수비드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저작감이 좋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드 시간을 8시간 이상 지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하신다고 하면 목살이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비싸다 보니까 등심으로 하시면 웬만한 호불호 없게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실험실 영상도 성공!